네, 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마 기간에 자주 쓰는 날씨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는 이 여름에 쭉 비가 오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우리는 장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장마 때는요, 보통 6월 끝부분, 6월 말, 에서 한 7월의 중순 정도까지가 이런 장마 기간인데요. 장마 기간에는요, 거의 항상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옵니다. 그리고 아주 더워요. 네. 그래서 이 여름에 오는 장마 기간, 지금도 장마 기간이라서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 이 장마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진짜 한국어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내려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비가 내리다의 어떤 정도, 비가 많이 오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비가 내리다, 비가 오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비가 쏟아지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가 정말 막 많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쏟아지다라는 표현도 써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 밖에 비가 쏟아져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이럴 때도 있어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네,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이럴 때 있죠. 와요, 비가 그쳐요. 다시 또 비가 와요? 다시 비가 그쳐요. 이럴 때 우리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해, 비가 오다 안 오다 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야겠죠. 장마철에는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쵸?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한 10분 뒤에 비가 딱 그쳐요. 그런 걸 우리는 소나기라고 불러요. 소나기.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다. 오늘은 소나기가 올수 있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그쵸? 지금 비는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갑자기 오는 비를 소나기라고 하고요. 또 소나기가 온 후에,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그 레인보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거 있죠? 그거를 우리는 무지개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무지개라고 부르는데요. 네, 무지개가 떴다. 그죠? 무지개가 뜨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지개 떴어. 저기 산 위에 무지개가 떴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려고 할 때, 그 비가 오기 전에는요, 막 구름들이 막 오죠? 구름들이 오는데 그 비가 올것 같은 그 시꺼먼 구름 있죠? 약간 까만 어두운 그 구름, 그거를 우리는 먹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냥 구름, 그 하얀색 구름 말고 비가 올것 같은 그 어두운 무거운 구름 있죠? 그거를 우리는 먹구름 이렇게 부르는데, 먹구름이 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문장은요,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먹구름이 꼈어요. 먹구름이 낀 것을 보니까, 낀걸 보니까 이따가 곧 비가 오려나 봐요. 네, 그리고 또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소리, 우르르쾅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소리를 우르르쾅쾅이라고 표현해요. 그 소리, 그리고 빛 번쩍 하고 소리도 나죠. 그거를 우리는 천둥, 번개라고 합니다. 소리를 천둥이라고 하고요. 그 빛을 번개라고 불러요. 보통 그 빛이 먼저 오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lightning and thunder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천둥, 번개. 천둥, 번개가 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습니다.
밖에 천둥번개가 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장마 기간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그러면 이제 날씨가 공기에 물이 너무 많죠. 물이 너무 많아서 막 그 이런 느낌. 아, 공기가 너무 이렇게 휴미드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습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습하다. 아, 진짜 습하다. 너무 습하니까 우리 에어컨을 좀 킬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하다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꿉꿉하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꿉꿉하다. 꿉꿉하다는요, 그 뭔가 물기가 많아서 너무 답답한 느낌, 더운 느낌, 그 약간 짜증나는 그 느낌. 아, 너무 꿉꿉해. 아, 오늘 공기가 너무 꿉꿉해. 그죠? 뭔가 물이 아직 있어서 좀 덜 마른 느낌을 표현할 때, 아, 오늘 정말 꿉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꿉꿉한 날씨, 습한 날씨에는요, 좀 짜증이 많아지죠. 그죠? 사람들의 짜증이 많아집니다. 자, 이 습하다의 반대말은요, 건조하다입니다. 건조하다. 겨울에 한국은 정말 건조합니다. 아주 건조해요. 공기에 물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 건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한국의 여름은 아주 습한 편이에요. 네, 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장마기간, 한국의 장마기간에 자주 쓰는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연습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